하와이유. 자, 오늘은 프라이데이 나이트 펑켄 vs 플리키. 자, 오늘 멤버드 vs 플리피인데, 요 캐릭터는 해피트리 프렌즈라고, 그 뭐 외국 애니메이션이라고 하거든요. 플래시 애니메이션인데 성인용 애니메이션이라 상당히 잔인하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또 남친과 여친이 강력한 레페트 상대를 찾아서 바깥으로 나왔습니다. 플리피 바로 만나러 가보죠. 오, 야, 얘는 뭐 약간 군인 캐릭터인가봐요. 아, 아니야 꼬맹이. 뭘 찾고 있나? 나랑 레페트 할 사람 찾고 있어. 뭐? 레페트 하고 싶다고? 아, 그럴 기분이 아니긴 하지만. 그래, 한번 가보자. 3, 2, 1, 고! 자, 일단 뭔가 귀여운 외모와 다르게 모드가 상당히 좀 반전이 있을 것 같은데요? 목소리가 약간 남친이랑 비슷한 것 같은데? 와, 이거 난이도가 첫 번째 노래부터 약간 심상치가 않다. 와, 느낌이 약간 세요. 그리고 여친 옆에 있는 저 의문의 뭐 동상인가요? 이거 정체 뭐야? 상당히 좀 기분 나쁘게 생겼네. 일단은 새로운 마을을 찾아서 왔는데 여기 굉장히 다른 토끼들도 막 보이고 다른 동물들도 보이고 좀 평화로워 보이거든요? 일단 또 해가 지도록 랩 배틀 즐기고 있는 랩 중독자 남친씨. 오 마이 갓! 야, 너 어떻게 이렇게 랩 배틀 잘하냐? 내가 맹세하는데 너 만약에 지면은 저 뒤쪽에 있는 머저리들이랑 똑같이 될 거야. 갑자기 조용해! 뒤에 동물들 상태가 심상치 않은데? 뭐 나무에 묶이고 뭐 쓰레기통에 갇히고 머리는 막 불타고? 플리피 화났어요 지금? 야, 이 자식 엄청난 녀석이네. 지 맘에 안 들고 화가 나면은 그냥 전부 다 불타버리는구나. 파괴왕이네. 오, 지금 레베트 상대를 잘못 고른 것 같아요. 당황했어요 남친. 수많은 위기를 겪은 남친이지만, 아, 이번 레페트 상대 굉장히 그동안의 경험으로 봐가지고 정상적인 녀석이 아니라는 걸 이제 깨달았어요. 일단 두 번째 곳까지도 할만한데? 오, 잠깐만, 화나냐? 이제 됐어. 화가 난다. 불태우고 감전시키고 물고문도 시키고. 야야야, 이거 엄청난 녀석이네 이거. 뭐야? 오? 각성 모드에 들어간 플리피? 아니, 이거 목소리 남친하고 비슷해가지고 귀엽다고 생각했네. 와, 역시나 이런 잔인한 면을 숨기고 있었군요. 와, 야, 세 번째 거기서 여기서 잘못하면은 저 바로 뱅강입니다. 한번 뱅강 당해볼까? 어떻게 되나? 어?
오야 진짜 걔 목이 돌아가 버렸어. 무서워. 와 미쳤다 난이도. 뭐야 이거. 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 자 여기서 방심하면 안됩니다. 아까 보셨죠? 저한테 무슨 짓을 할지 몰라요 이 녀석. 와 근데 이거 4개로 낼 수 있는 거의 최고의 난이도인 것 같은데 이것도. 손가락이 빠! 못 버티겠어 이거. 야 오랜만에 느끼네 이 감각. 생명의 위협을 느끼니까 조금 더 잘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우와! 야 진짜 화가 났다 얘. 전부 다 불태웠어요. 뭐 이런 녀석이 다 있어. 이제 네가 죽는 걸 보는 게 유일한 목표야. 우와. 어 뭐야 잠깐만. 여친 루팅이 반등이 돼버렸어. 이 자식 우리 여친까지 건드려? 넌 안 되겠다. 아 나도 지옥의 랩으로다가 니 창벽 한번 시켜주마. 와 근데 이거 엄청나네요 진짜. 그 방금 전까지 그렇게 평화로웠던 마을이, 행복한 동물들로 가득했던 마을이 전부 다 불타고 막 묶여가지고 난리 났네요. 어우 잠깐만 여친아 괜찮니? 어 여친 맞아가지고 지금 오열하고 있어요. 플리피 저 자식 저 손에 들고 있는 저건 뭐죠? 인형인가? 난 인형이라고 믿고 싶어요. 어후 어 끝이 아니었어! 야! 꽉 잡아! 어, 내 목숨줄. 휴. 어, 위험하다. 어메, 난리 났다, 난리 났어. 응? 아이, 좀 끝내자! 진짜! 와 잠깐만 나 이제 봤는데 저 자식도 저한테 법규도수를 날리네요. 이건 못 참겠다. 너 이 자식 이리와. 와 이거 진짜 정신 조금만 넘으면 바로 죽는다. 뭐야 너 갑자기 왜 이래. 넌 누구예요? 야 얘 뭐 이중인격자 막 이런 거야? 아 여기서 뭔 일이 있었던 거예요? 아 나 또 돌아버렸구나. 이거 제가 했다면 정말 미안합니다. 근데요 다른 노래 한 곡 하는 건 어떠세요? 3, 2, 1. 이거 끔찍하군요. 마을 전체가 그냥 싹 다 초토화되고 그 와중에 랩 배틀이라니. 아 이제 좀 진정한. 야 어마어마한 녀석이었네요 이거. 저는 이제 뭐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해탈했어요 이거. 뿐만 아니라 이거 저도 하얗게 불태워버려가지고. 이 플리피라는 캐릭터 자체가 좀 이중인격자 아니면 엄청난 다혈질의 소유자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난 진짜 저 뒤에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냥 예 난 못 본 척 할래요. 나 그냥 조용히 랩 배틀만 하고 가겠습니다. 여기서 일어난 일은 뭐 제 책임 아니에요. 내가 불태우고 이런 건 아니잖아. 난 순수히 랩을 좋아했을 뿐이야.